제주 호국원을 다녀왔습니다. 호국원이요.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의전단의 도열에 맞춰 현충탑 앞에서 참배를 했는데요. 이날 대한적십자사 제주지부 봉사팀도 호국원을 방문했습니다. 참배 후 제주 최초의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을 둘러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호국원은 이제 국립묘지, 예, 국립묘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안장이 되셨을까요? 제주호국원은 특이하게 현재 이제 유교 참전 유공자를 포함해서 호국 영령뿐만 아니라 의병 활동을 하신 동료 유공자나 또 민주유공자, 4.19 민주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2,600여 분이 영면에 계십니다. 최근 호국원에 새롭게 안장된 호국 영령의 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70여 년 전 제주 4.3 때 제주도민 200여 명을 구했던 고 문형순 경찰서장입니다. 어, 문형순 서장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 4.3 당시에 많은 이제 주민들을 많이 구하셔가지고 제주 4.3 때 그 계엄사령부에서 총사의 명령을 내렸는데 그 총사의 명령을 거부해서 그 제주 도민 이제 주민들을 구하신 경찰 영웅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유교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으신 거는 그 유교 당시에 경찰관으로서 지리산 전투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유교 참전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고 지난 5월 10일에 저희가 안장식을 약간 최고 예우를 다해서 안장식을 해드렸죠. 부당함에 맞섰던 문형순 서장.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번엔 74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고 강윤식 1등 중사의 묘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전사한 그는 증손자의 DNA 채취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면서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한쪽에선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는데요. 바로 노란 조끼의 천사, 제주 적십자사 봉사단들이 묘역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묘역 정화 활동도 함께 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삼촌 수고 많으세요.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이 가운데 봉사 활동을 많이 하세요? 지금 한 14년째예요. 14년이요? 네. 아유, 세상에. 네. 호국원에서 봉사 활동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시 할아 외 할아버님, 그다음에 할머님, 그다음 작은 할아버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애국지사 묘역에. 아, 네. 네.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와야겠고 이제 활동에 꼭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야, 이곳에 할아버지랑 네. 작은 할아버지가 또 같이 계시네요. 네, 네, 네. 뭔가 좀 더 다른 봉사 현장이랑은 좀 소외가 남다르시지 않을까. 그죠. 네. 아무래도 좀 가슴도 뭉클하고 여기서는 진짜 더 이제 저도 봉사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고숙희 삼촌을 포함한 봉사 팀원들은 매년 현충일과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올레 1코스가 지나는 성산읍 시흥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또 다른 호국 영웅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시흥리 출신 고 강승우 육군 중위입니다. 호국인물 100인에도 선정된 강 중위에 대해 유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주민들을 위해 야학을 열어 한글을 가르쳤던 청년 강승우. 한국전쟁이 터지자 자원입대한 그는 이듬해 백마고지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하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후 고향에 명예도로를 만들어 그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뭐 기억 혹은 뭐 어떤 이야기가 좀 있을까요? 태어나서 얼마 되기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기운이 있을 수 없고 네. 내가 자라면서 아버님에 대한 얘기를 동네 아버님 친구라든가 윗분들 이런 분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자랐습니다. 아버님의 이름을 딴 도로가 또 있네요. 네. 뭐 소대원들이 다 쓰러지고 없어요. 없는데 세 분, 그러니까 아버님 포함해서 세 분이 우야, 우리 공격대 이렇게 하자. 어차피 우리 죽을 거다. 그래서 남아있는 수리탄, 뭐 박격탄, 배낭에 다 걸머지고 능선을 올라갑니다. 7m 앞에서 아버님이 수리탄을 던지려고 딱 던지는데 총알이 날아와서 트러트려버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맞으니까 이 수리탄이 앞에 떨어지니까 어떡할까, 폭발할까. 안영근 하사가 그걸 잡고 던졌대요. 그래서 그 백마구리를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세 분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술탄이 폭발했으면. 네. 보지전에도 영화화에서 나오지만은 네. 저 백마고지를 우리가 잃었다 그러면 남쪽으로 30km를 후퇴해서 38선을 그어야 된대요. 그건 바로 서울이에요. 네. 선친의 조남이 도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아버님이 누려야 될 영광과 명예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하죠.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승우 중위와 함께 제주 출신 호국 인물로 꼽히는 고태문 대위, 한규택 하사, 김문성 중위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도 만들어졌답니다. 이날 오후 강흥봉 씨는 보훈청을 찾았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주 보훈 대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전몰 군경 유족회의 제주도 지부장인 강흥봉 씨도 심사에 참석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뭐 신체를 잃거나 가족을 잃거나 아픔이 있었지만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수범활동을 전개해 오신 분들이 수상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매년 6월 열리는 제주 보훈대상 시상식은 제주 보훈 가족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을 추모하고 예우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후손된 도리이지요. 우리 지역에는 66개소의 그 현충 시설이 있어요. 곳곳마다 이제 있는데 대부분 뭐 충원 모자라든지 제주의 호국 사용사 뭐를 기리는 시설이라든지 또는 독립운동을 기리는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걸 호국 보내 달 한 달 동안은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한 곳씩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마음에서 자랑스럽게도 아버지 훈장을 달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준 은성 무공 훈장, 한국에서 준 금성 을지 무공 훈장, 방위 포장까지 해서 세 개를 가슴에 달고 애들하고 자랑하고 뛰어놀고 이런 기억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아니고 사실 우리 제주도 말로 분실 몰랐으니까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예, 성장을 하면서 아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었다 더욱더 그리워지는 거지 당연히 아버지 명예와 영광을 자식인 내가 누리고 있다는 어떤 죄책감에서 이것도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아버님 이제라도 잘 오셨다 고향 찾아서 우리가 영웅을 기리지 않는다면 미래의 영웅도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 시대의 영웅들을 기억하는 6월이 되길 바랍니다.